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푸른 국경에 오신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. 당신은 나의 동반자, 영원한 나의 동반자, 내 생애 최고의 선물. 여러분과 만남이었어. 잘 살고 영원한 나의 동반자, 내 생애 최고의 선물. 여러분과 만남이었어. 잘 살고 못 사는 건 아무나 알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. 영원한 동반자요. 당신은 나의 동반자, 영원한 나의 동반자, 내 생애 최고의 선물. 여러분과 만남이었어. 잘 살고 못 사는 건 이게 쪽팔리가 간다. 아니 다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해야 돼. 아니 가짜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. 그러잖아요. 아니 뭐 진짜가 지금 돈이 얼만데. 안녕하세요. 진이 지방권적이 됩니다. 솔직히. 왜냐면은 원래는 진짜가 이제 한 번은 오십니다.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올지. 이 양반 항상 이렇게 이 날짜를 잡아놓으면은 태진아 선배님은 꼭 이유가 많아. 오늘은 뭐 때문에 못 간다, 뭐 때문에 못 간다. 어? 오늘은 뭐 장모가 애를 낳아서 못 간다. 뭐. 예. 오늘은 또 뭐 장인이 뭐 수술을 하는데 포경 수술한다 된다. 뭐 그러면서 이유를 대셔요. 근데 최고 이유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오다가 기차가 빵꾸 났대. 난 그 소리 들으면 난 그게 좀 답답합니다. 근데 사실 뭐 진짜보다 좀 싱싱하잖아요. 제가 더 젊고 그죠? 싱싱하니까 괜찮잖아. 박수 박수. 그래서도 태진아 선배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진짜 목을 조금 탁하게도 만들어보고 그냥 이렇게 목소리하고도 틀리죠 그죠? 노래 목소리하고는 그게 바로 저의 본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 그래도 진짜보다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. 근데 어떤 분은 저기 남지에서 실지예요. 이건 실한데 방공연을 딱 하는데 우리 저 최고의 품바가 이제 아침마당에 주는 거 최고의 품바 아시죠? 정정 회장 사대천왕 옥경의 주인공 태진아 씨를 소개합니다 하니까 맨 앞에 앉아 계셨어요.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죽어서 난리가 났어요. 광팬인가봐 그분이.
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여러분 하면 뒤에서 이거 아, 어 진짜고 완주를 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리고 동반자를 치고 들어오니까 미리 얼굴이 표시가 안 나요. 근데 밤에 하니까 이제 불을 딱 끄고 나온 거야 내가. 쫙 나가고 노래를 1, 2절 다 했는데 1, 2절 잘 다 하고 난 다음에 동반자 끝나고 불을 딱 켰는데 어머 난리가 난 거 아니야. 시부를 응? 가져왔다. 아 진짜 아 이건 실화예요. 왜냐면은 내가 자랑되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면은 뭐 목소리는 그럭저럭 괜찮고 몸매도 태진아 선배님보다 제가 낫잖아 솔직히. 또 싱싱하잖아. 그러니까 진짜로 모자 쓰고 이러고 다 누르스름한 사람이 어둠침침하게 나와가지고 무대에서 캄캄하게 노래 끝나고 딱 불을 딱 켜는 순간 거기서 난리가 나. 가짜라고 얘기할 새도 없이 그냥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오늘 태진 선배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다가 기차가 빡빡하더니 안 믿어. 야, 나 그렇게 빡빡하신 분 처음 봤어. 그것도 여자분이신데 알고 보니까 거기 남지 남지 병원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환자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. 환자복 위에다 뭘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조금 진실만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말로 얘기해서 우수계획이나 와이당을 하면은 안 믿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걸리면 큰일 나니까 앞으로 어디가 흉내 내실 때 절대 그런 분한테 걸리지 말아요. 저는 태지 나니까 지나가다 오다 가다.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정식적으로 절을 드린 이유는 혹시 내일도 오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, 그죠? 그러면 1월 1일 날 못 뵙는 분을 위해서 제가 우리 1번지 예술단 대표로 제가 큰 절을 드렸습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아프지 마시고 밥 잘 잡수고 화장실 잘 가시고 잠 잘 주무시고 편안하게 보내시다가 그저 돌아가실 때는 더도들도 말고 딱 한 시간만 아프시다 돌아가시길 태진아 고개 숙여 있어요.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 박수 안 치는 양반은 또 뭐야 그래. 아유, 진짜. 또 나는 뭐 그냥 얘기한 것 뿐입니다 내가. 이렇게 또 이 극장에 오실 때는 이렇게 또 우스개도 하고 좀 진한 얘기도 해야지 웃고 이러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합니다. 사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방송국이 우리나라가 한 200여 개가 됩니다. 그 중에서 대표로 오신 분들이요. KBS, MBC, SBS, YTN, MBN, 그 다음에 뭐냐? JTBC, 저기 이제 OBS, 저기 뒤에는 네 맘대로. 그렇죠. 오늘은 방송이 아직도 들어오신 거예요. 이제 점점 더 오시는데 사실 저희 이 무대인들은 이 지금 촬영하시고 이렇게 유튜브 올리시는 분이 없다면 저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오늘 촬영하러 오신 이 감독님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네, 그래요. 우리 지방골이 돼. 그래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더 올려주지. 그것도 안 하면 또 이따 또 커피도 한 잔씩 또 다 돌려야 돼. 예. 그걸 잘해야 된단 말이야. 맞아요 감독님? 맞아요 안 맞아요? 맞다 그러잖아. 예. 그렇죠. 왜냐면 이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꼼짝을 못 하십니다. 계속 카메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게 찍어서 전국에 내보낼까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.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게 실행이 됐는데요. 어떤 팬분이 전화왔어요. 전화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우리가 조금 어떨 때 늦게도 가고 어떨 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예약을 할 수 없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장난말로 예약하시면 좀 비쌉니다.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예요? 좌석 하나에 10,000원입니다. 이래버린 거예요. 우리 입장료 1,000원이잖아요. 근데 5만 원을 딱 보내온 거야.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.
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딱 다섯 석 지금 남겨놨거든요. 요 다섯 분이 4시까지 이 자리가 비어있는 거야. 왜냐면 돈 받고 파는 자리 아니에요. 이거 오해하실까봐 알려드리는 건데, 어느 분이고 맨 앞에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전화로 미리 앞좌석 딱 9개밖에 안 됩니다. 많지도 않아요. 요 좌석은 특별히 앞으로 좀 당길 수도 있고 뒤로 좀 물러날 수도 있는 좌석입니다. 이렇게 자동이야.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왜 자리가 없는데 저를 비워놨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오해를 풀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. 꼭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늦게 오면 좌석이 없으니까 본인 당신이 돈을 더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또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, 그죠?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은 토요일은 좀 일찍 오시는 게 장땡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오해 풀으셨죠? 오해 풀으셨어. 오해 풀으셨다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. 오늘은 제가 시간을 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분들이 오늘은 내 뒤로 6분이 있어요. 그럼 6분이 1시간씩만 해도 앞으로 6시간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제가 인사차 나왔으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저 최고야 1번지 예술단 단장님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멘트를 다 하고 제가 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합니다.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런 말을 잘 못해요.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일서부터라도 혹시라도 그래 나는 좌석을 좀 예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. 전화하셔서 앞에 두 석이면 두 석을 예약해 주세요 하면은 해드리니까 오해 없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잘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드리겠습니다. 됐나? 됐습니까? 됐으면 그만 박수와 한 사람만 지키면서 지방골이 좀 돼갑니다. 그래서 아니 또 그 차비는 있으시고
아, 난 또 누님들이 또 첫 계시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작년 그 집에서 하셔? 어디 거기 옥자네 옆에? 춘자네 옆에? 그 옥순이네 옆에 살고? 그래요. 하여튼 건강이 최고야. 어떻게 삼촌은 두 분을 모시고 왔어? 야, 근력 좋네. 여복이 많은 건지 근력이 좋은 건지 나도 모르겠다. 어쨌든 아우 또 거기서 어쨌든 주면 가야 돼. 이게 왜냐면은 그래요. 먼저 Yeah.
꼭지라면 형이라도 있었는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적절하네. 아직이라도 있으면 내가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내 모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아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고 적절하네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아 이것저것 아무것도 적절하네